저는 뭐 제가 그렇게 뭐 건강해진 게 아니고 저희 남편이 그냥 뭐 큰 질병은 아니래도 그냥 한 3개월 정도 걸었는데 그냥 뭐 밤에 이제 여러 번 일어나는 거 있죠. 전립선 때문에. 그리고 보통 네다섯 번을 일어나서 그냥 너무 피곤해하고 꿈도 많이 꾸고 그랬는데 아니 이거 걸으면서 그냥 요새는 한두 번 일어나고 그냥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. 그리고 이제 발에 이렇게 발꼬락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괜찮아지고. 아까 본인이 아니고 본인? 저 남편이. 근데 안 한대요. 자기가 하라니까. 그래서 제가라도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좀 듣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. 그래갖고 이제 또 다리에 하지 정맥도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 날 보니까 울퉁불퉁 하던 게 다 들어갔어요.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발톱도, 발톱이 무좀이 너무 심했는데 지금 다 살아났어요. 무좀이. 새살이 다 돋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큰 병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걸으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? 83세예요. 반갑습니다. 네네. 저는 77이고요. 아, 그런데도 이렇게 젊으시네. 근데 지금 네. 발을 보니까 네. 완전히 저 전문가셔 보니까. 네, 많이 듣고 잠깐만. 이제 많이들 하라고. 여기서 한 말씀. 옛말 긋기 요새 전도사가 됐습니다. 여기 한 말씀만 좀 하세요. 한 말씀. 예예예. 예. 아니 83세신데 뭐 건강해 보이시네. 일단 이용해서 말씀드릴게요. 제가 얼마나 되셨어요, 멤버십? 100일 정도. 그러니까 뭐 그럴 데가 없어가지고 마당에다가 하단을 이렇게 치우고 거기에다가 흙을 깔아놓고 이제 지금 네네. 한 2시간 내지 3시간 매일 걷고 있어요.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시지 마시고 가시던 분도 다시 돌아오세요. 하루에 좀 황토를 깔아놓고 10시간씩 하니까 20몇 년을 아프던 저기 역류성 식도염, 기관지염 뭐 대사성 질환 이 모든 게 다 네, 두 번째 사례. 저도 영유성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뭐 오셔서 뭐 모르겠고요. 지금 네, 아예 뭐 없어졌어요. 주세요. 시간이 없어서 지금 두 분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. 너무 그러니까 100세 이상 뭐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늘 유튜브 보고 네네네 감사합니다. 예예 건강.